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뒤 37년 만에 복원됐던 따오기가 지난달 일반에 공개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공개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8년간의 복원 사업 끝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던 천연기념물 따오기. 지난달부터 하루 4차례씩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는데 AI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생 적응 방사장부터 7동의 번식 케이지까지 매일 구석구석 꼼꼼하게 소독약을 뿌리고 센터 위로 날아드는 야생 철새에 따른 감염 우려 때문에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 지붕과 벽면 곳곳도 방역에 분주합니다. 하루에 2회 정도 방역 활동을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면 출입을 차단시켜서 또 AI가 확산된 것을 방지하고 있고. 창녕구는 AI가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일반 공개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마리의 따오기를 방사 프로그램을 거쳐 내년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AI를 막기 위한 비상 방역 체제는 축산 농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주기적인 소독뿐 아니라 야생 조류가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정밀 진단팀을 각 지역 농가에 파견해 분비물 검사를 하는 등 확산 저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농가 초라시 바이러스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농가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동네 유입을 경상남도는 AI 발생 원인이 철새에 따른 유입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축산 농가뿐 아니라 우포늪과 주남 저수지 등 야생 조류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도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